출출할 땐 역시 맛밤이지. 우후. 어? 그런데 원래 밤색은 노란색인데 왜 맛밤은 갈색이지? 가을 대표 간식 밤! 밤은 구워도 삶아도 참 맛있는데요. 저는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용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맛밤을 챙겨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리된 밤 색깔은 노란색인데 맛밤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밤과 맛밤의 색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파를 볶을 때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사과잼을 만들면서 상아색이던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어떤가요? 이처럼 당분을 함유한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달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밤 역시 당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구울 경우 이랬던 밤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높은 온도에서 구워 노란빛을 띠는 군밤이나 찐밤과 달리 맛밤은 짙은 갈색을 띠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정말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변할까요? 이것도 알포인트 각이라 제가 직접 구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설마 아직도 밤 껍질 하나하나 벗기는 분은 안 계시겠죠? 칼집 한 번에 밤 껍질 벗겨지는 군밤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밤을 물에 담가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칼집을 내고 식용유에 버무려줍니다. 오븐에서 205도 25분 구워주면 이렇게 손만 대도 껍질이 벗겨지는 군밤이 됩니다. 찐밤은 찜기에 밤을 넣어주고 20분간 쪄준 뒤 10분간 뜸을 들여주면 완성! 짠! 군밤과 찐밤이 완성됐습니다. 둘 다 생밤에 비해 노랗게 변하긴 했지만 맛밤처럼 짙은 갈색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똑같이 고온에서 조리한 밤인데 왜 군밤은 노란색이고 맛밤은 갈색일까요? 정답은 바로 캐러멜화 현상 때문입니다. 아까 양파와 사과를 예시로 설명했던 현상을 캐러멜화라고 하는데요. 이 캐러멜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료에 당분이 풍부해야 하고, 둘째, 16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적정 시간 이상 구워져야 합니다. 맛밤은 캐러멜화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생산하는데요. 저온에서 숙성한 뒤 자갈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이죠. 밤은 수확 직후 전분 함유량이 가장 높은데요. 이런 밤을 저온에서 숙성하게 되면 밤 속 전분이 천천히 당으로 분해됩니다. 이후 고온의 자갈에서 천천히 구워 남아있는 전분들도 열에 의해 분해되며 당으로 변하는데요. 이런 제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캐러멜화도 더 잘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 군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조리되기 때문에 캐러멜화 정도가 약합니다. 때문에 색도 맛밤처럼 짙은 갈색을 띠긴 쉽지 않죠. 물론 이 같은 색상 변화는 밤 품종이나 당 함량, 조리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캐러멜화 강도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맛밤을 손으로 집어먹다 보면 겉면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묻는 거 아시나요? 이 물질 때문에 맛밤에 첨가물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포장지를 보면 밤 100%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 끈적한 물질의 정체도 맛밤의 조리 과정에서 빠져나온 당 성분입니다. 간혹 하얀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굳은 당분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밤이 달다는 증거죠. 결국 맛밤이 갈색인 이유도 미끌거리는 이유도 다 밤 자체에 든 당 성분 때문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밤밤. 아, 이게 어렵네. 뭐야? 에이? 톡톡 까먹어 밤?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진작 좀 알려주지.